미얀마 정부의 핍박을 피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은 로힝야족이 이미 43만 명에 이릅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했지만 난민촌에서도 생필품을 얻으려다 압사 사고가 벌어지는 걸 비롯해 또 다른 재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국경 마을이 로힝야족 난민들이 지은 임시 천막으로 빼곡합니다. 목숨을 건졌단 안도감도 잠시. 난민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생지옥을 맞닥뜨립니다. 매일 수천 명씩 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생필품은 물론 식수와 음식은 이미 오래전에 동났습니다. 구호품을 먼저 받으려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사고까지 일어나 여성과 아이 3명이 숨졌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져 가는 사람들은 속출하고 화장실 부족으로 주변 개울까지 오염돼 전염병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구테우스 사무총장까지 나서 인종청소를 중단하라고 미얀마 정부를 압박했지만 미얀마의 실권자인 수치는 이번 사태를 빨리 매듭짓기 바란다면서도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se allegations are based on solid evidence before we take action. 주변 이슬람 국가에선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이슬람 무장세력 IS까지 이 틈을 노리고 미얀마에서 성전을 벌이자고 선동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